7월 11일부터 시장이 급락반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나스닥이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계기는 엔달러 환율이 1.76% 급락을 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7월 11일, 17일, 24일, 31일, 8월 2일, 8월 5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때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유는 있었습니다. 7월 달 초중반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7월 말에는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8월 초에는 경기 침체 우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는 지키겠지 했던 엔달러 환율 레벨이 완전히 깨지면서 141엔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 엔화 강세, 그리고 수급 불안, 글로벌 유동성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세게 많이 밀렸던 거죠. 특히 이번 주 월요일을 보면은 한국, 대만, 일본 딱세 개입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을 한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 비중도 높긴 하고 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왔던 쪽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공포감을 자극하는 거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뭐 50%다, 70%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경? 그러니까 이경. 맞아. 그 얘기도 나왔었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을 공포감을 더 키우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98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충격,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충격을 받고 첫 번째 반등을 하고 두 번째 충격이 더 컸어요. 엔달러 환율만 보면. 근데 증시는 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급락보다 두 번째 하락이 좀 덜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가가 굉장히 불안정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여진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한다거나 이번처럼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주기보다는 좀 전저점 수준 뭐그 이상에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점상으로는 9월 18일이 FOMC고요. 9월 20일이 또 BOJ입니다. 이번이랑 좀 비슷해요. 이번에도 BOJ랑 FOMC가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9월 달에도 18일, 20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때만 잘 넘기면 4분기는 조금 많은 것들을 풀어내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건 뭐죠? 일본은행 부총재가 이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상태에서 이해 하지 않겠다. 금리나 그런 뭐 금리 인상 이걸 인상하지 하지 않겠다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왜냐면 총재는 0.5%까지 인상할 수 그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부총재가 나와서 안 할게라고 했는데 이 말을 시장이 언제까지 믿어줄 것이냐? 왜냐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희는 원래 처음에는 안할줄 알았거든요. 이제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데 좀 찜찜하다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BOJ 전에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와서 통화정책 완화, 아니 정상화해야 된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데 한다면 0.15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0.15 하니까 아 다행이다 끝났다 라고 했는데, 총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버한 거라고.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아니다 이러고. 저는 BOJ는 조금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근데 그런 시각도 있어요. 같아요. 이게 과연 실수냐, 아니면 오버냐, 이게 아니라 미국과 이미 다 얘기된 상태에서의 액션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고. 너무 나쁜 사람들 같은데. 근데 여튼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계기로 좀 시장이 잔친정되긴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의 정책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뭐냐면 밑에 그림에서
엔달란이라고 나스닥하고 상관관계가 7월 11일 이후 0.94입니다. 네.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일, 17일, 24일, 31일, 2일, 5일 튀었고 청산 물량도 쏟아졌고. 근데 뭐 가늠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투기적 순매수 순매도 포지션이 18만 4천 계약 있던 게 7만 3천 계약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저번 주 겁니다. 이번 주 하면 되게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8월, 7월 말, 8월 초부터 청산 물량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 반등을 했죠. 그래서 수급 불안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때마침 부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151, 152엔까지는 반등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뭐 CPI, PPI, 소매 판매 이런 것들 중국 경제 지표들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달러가 좀 반등을 하면서 엔화도 좀 반등을 하고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최근 악재라고 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 엔화 강세 압박 이 두 개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반등 시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7월 미국 네. CPI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네.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뭐 실업 뭐 고용 네. 이 지표가 안 좋아서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또 만약에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또 출렁이다 가게 됐죠. 근데 출렁인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BOJ, FMC, 경기 침체 여기에 세 개가 다 물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BOJ는 한 발 물러섰죠. 일단은.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입장은 명확하게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충분히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면은 경제 지표 부진하다라고 해서 지난번 충격처럼 간다라기보다는 한 2500선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경민 부장은 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냐. 첫 번째 이유는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그림 보시면 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은 경제지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내려오면 시장의 예상보다 나쁜 경제지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47%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시장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하향 조정되겠죠. 그러면 이 바닥 꺼내오면 그다음부터는 시장 전반적인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점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51이 예상됐는데 51.4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상되는 14일날 발표되는 7월 CPI는 지금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CPI는 정체되고 코어 CPI는 블룸버그는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우 클리블랜드 연내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는 플랫한 그림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예상보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상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네 4개월 연속 둔화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워낙 경기 침체 공포가 심하니까 야 물가 떨어진다는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야. 그럼 더 안 좋게 해석하지 않을까? 라고 해석을 하실 텐데 급격히 그러니까 예상을 어마어마하게 벗어나는 쇼크만 아니라면 물가 안정이라는 컨셉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날 발표되는 게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에요. 보시면은 7월 예상이 6월 달에는 0이었는데 이번에는 0.3으로 반등을 하고 둔화되긴 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림이고 전년대의 변화를 보면은 이 전월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봤을 때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특히 소매 판매는 2% 후반에서 정체되고 있어서 나쁜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경기 침체 공포에 떨었고 네.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되니까 채권물에 좀 반등을 하잖아요. 어쩌면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좀 완화되면서 채권 금리 또한 최근처럼 3.7 밑으로 갔다가 4%까지 올라오는 그림이 아니라 4%를 고점으로 좀 안정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잘하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은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좀 세지 않을까? 이번 주는 좀 음봉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보다는 좀 양봉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힘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요 최근에 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CPI를 중요시 여겼는데 네. 이제 고용을 더 이제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고 느낌적인 있죠. 느낌이. 네. 그런데 그게 좀 전환된 거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냐면은 7월 FOMC에서의 성명서거든요. 보시면은 이중 채무를 다시 성명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 안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두 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몰라. 고용 안정은 모르겠어. 안정은 모르겠고 물가 잡을 거야 했는데 이번에 고용을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파월 연준장이 발언한 내용 중에 요게 있었어요. 노동시장은 과열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상이 감지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고용에 대한 포커스가 더 세게 들어왔고 고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조금 과하게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 그래 고용도 이제 봐야지. 고용이 안 좋아지면 그래 연준이 열심히 많이 금리나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할 텐데 이거를 반대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고용이 망가지면 한 100BP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밀어붙였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는 보시면 4.2였던 게 3.7까지 깨는 그림들이 나왔었죠.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고용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 채권입니다.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그래서 물가를 버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고민할 텐데 아마 CPI 안정이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물가 안정이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을 확인하게 되면 아 그래 경기 침체는 너무 과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채권 금리는 안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진정되는 좀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 경기 침체 완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닌데 왜 완화라는 말을 쓰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번에 오버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말씀드린 거는 경기 침체 완화라기보다는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좀 완화된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경기 침체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어떤 걸 보면 또 경기 침체 같기도 하고 어떤 걸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것들이 나오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그쵸? 거지.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드 데이터 아까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 산업생산 같은 것들을 보시고 물론 저희가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 그림처럼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보여줍니다. 이번 분기 GDP 성장률 전망을. 근데 이게 아직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2.9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GDP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후행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를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경기가 되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아닌데 왜 이러지?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빠른 가늠자가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7월 실물지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증시에 미치는 영향.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긴 한데 근데 워낙 중국에서 계속 지표들이 안 좋았어가지고 네. 특히 지난달이 너무 안 좋았죠. 네. 지난달 수입 마이너스로 왔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는 기저효과 9.5%포인트가 있었는데 둔화됐고요. 그래서 되게 시장이 불안해졌고 경계감을 높여왔는데 근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좀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좀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자 복기를 해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 7월 말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 불안을 인정을 하면서 경기 부양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11월에는 재정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펼쳤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8을 가져갔는데 코로나 때도 3.7이었어요. 그보다 더 세게 재정정책을 펼쳤고 2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3월 달에는 금리나 최근도 금리나 부동산 부양정책, 증시 부양정책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서
시차가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올해 7월 데이터부터는 늦어도 8월 데이터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징후들을 최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수출입 데이터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수출 증가율은 9.5로 예상됐는데 7.5로 조금 둔화됐어요. 네. 근데 수입은 플러스 반전하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7.2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3.2였는데 그건 따블이네. 7.2가 따블이 넘게 나왔어요. 그거는 소비가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는 저번 달에는 기저효과가 있었는데 둔화됐는데 이번에는 기저효과가 소멸되는데 반등한대요. 2.6으로 반등한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소비에 대한 불안감들은 좀 많이 톤다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장중에 위안화가 강세로 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 증시에는 좀 그래도 안전판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소매 판매 한번 보시면은 2.6이 예상치입니다.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 시장에서는 조금 안전판을 하나 마련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금리나 네. 뭐 0.5 빅스텝? 빅컷. 아, 빅컷. 네. 아, 용어도 맨날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 빅스텝 아, 그걸 올릴 때니까. 거죠, 올리는 거죠. 네. 그렇지. 빅컷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또 어떤 의견은 그게 정말 나오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다 네. 하여튼 뭐 설왕설래 뭐 말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예상은 저희 하우스에서 예상하는 것은 빅컷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나와서 금리 낮게요 라고 하면은 잠깐 좋아할 수 있어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왜냐면은 경기 둔화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망은 연준이 지금 시장 컨센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러니까 23년 말 24년 초에 시장에서는 금리나 몇 번 예상했는지 기억하시나요? 6번, 7번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연준이 중심을 잡아줬거든요. 지금도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네. 시장 컨센에 휘둘리면은 끝없이 휘둘립니다. 만약에 시장 컨센이 200bp 금리라면 200bp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스킨이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진짜로 위기일 때 등장해야지 히어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보여주고 9월 18일에 있을 FMC에서 25bp 금리 인하라고 GDP 성장률 전망이나 실업률 전망을 통해서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시장에는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책 신뢰를 높여주고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 즉, 뭐, 통화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좋냐 나쁘냐로 귀결될 겁니다.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금리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로 안 갔으면 시장은 좋았고요. 경기 침체로 갔으면 짧게든 길게든 시장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중 책무를 들고 온 이상 금리 인하 플러스 경기 침체 아니다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던져주는 게 시장에는 흐름상 추세상 더 좋은 그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0.25가 됐든 정상적인 네. 어떤 금리 인하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이 상황을 경기 침체에서의 금리나로 볼지 시장이 네.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네. 어떤 정책으로 볼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맞습니다. 충격이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저희는 통화정책 정상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까지 연착륙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둔화폭보다는 약간 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둔화폭이 좀 클 수는 있을 거라고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충격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심리, 사람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을 감안하면 둔화폭이 완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완만했던 것보다 조금은 둔화폭이 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9월 FOMC 때 25bp 금리 인하를 하고 연착륙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거 95년, 2019년 특히 파월 연준의장이 되게 이례적으로 이번 FMC 기자회견에서 2019년 사례를 들었어요. 네. 네. 그때는 경기 침체 없이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큰 폭의 조정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보기보다는 등락 여지는 있겠지만 조금씩 더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면서 변동성이 커진다 하면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증시로 돌아와서 네. 우리 투자자들 이번에 이 엄청나게 이번 한 주간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을 뭐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현금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살 만한 때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전 살만한 때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점 대비 또 2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되게 고민스러워요. 근데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0 넘어서 3000을 바라보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조정은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FMC 직후에 시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흐름이 한두 주 더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8월 CPI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꺾일 거라고 봤는데 저는 고점 대비 한 300포인트 맥스로 열어놨었거든요. 2400이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아니, 코스닥 지수가, 네. 아니, 저 코스피 지수가 10%까지 빠졌다, 8%로 네. 생상 못했죠.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일본도 벌어지고, 대만도 벌어지고, 근데 이 세 나라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는지를 고민하다가 뭐 보면은, 일단은, 벌어진 일은 뭐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자, 얼만큼 내려왔나?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19에 버금가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밸류에이션도 그 정도 레벨까지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폭락한다? 막 2천을 깬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내려왔다. 지금부터는 밀린다 하더라도 위쪽을 바라봐야 되지.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큰 시작이지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선행 PR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PER, PBR, PBR을 현재 코스피로 산출해 준 거예요. 만약에 지금 EPS 기준, BPS 기준이면 금융위기 때는 2300, 2270, 신용등급 등은 2250, 재정위기는 2400대, 그리고 2018년 그때는 2300, 2300, 2300. 그리고 코로나 쇼크라 하더라도 2270 이때는 좀 이례적인 사례고요. 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미국 유럽 경기 침체가 진짜로 가셔야 됐었거든요. 전망치가 다 떨어지고 그때도 2580, 2380, 2400, 2245. 자, 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가운데 과거 5% 이상 급락했을 때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발동했을 때 수익률을 보면 확률적으로도 60일, 120일 지난 뒤에는 플러스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변동성이 있다면 또 여진이 있다면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또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진 게 서킷 브레이크로 급락하는 과정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고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사이드카 또 발동했거든요. 네. 딱 한 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20년 3월. 코로나 때. 네. 그때 딱 한 번 있고 두 번째거든요. 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좀 계속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좋았잖아요. 상당히 좋았죠. 네.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겁먹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는. 지금 올해 상당히 하반기까지 강세장을 생각했잖아요. 네, 네, 네. 3000 얘기하셨죠? 3100 얘기했었는데 3100. 일단은 저도 그냥 고수하려다가 약간 쫄리셨는데? 쫄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단을 2530으로 봤어요. 네. 그것도 되게 낮게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2600대 정도만 보면은 여기서 20%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점이 뭐 언더슈팅을 빼고 온다 하더라도 2400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20% 해도 2900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3100 시나리오는 물 건너간 거냐? 그건 아니고요. 시작점이 낮아졌고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걸릴 뿐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조금 리셋된 느낌? 그러니까 느낌.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올 예에서 올 말까지 네. 한 3,100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충격이 있었고 우왕좌왕하면서 네. 아 요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약간 기간이 네. 더 길어지고 결국 네. 3,100은 간다. 간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지부진하게 조정받다 갔으면 투자자분들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동안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인데 나머지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바이오도 고점이었고 기계도 고점 갖다 꺾였고 조선도 고점 갖다 꺾이는 그림이었고 뭐 소비주도 많이 꺾였고 근데 지금은 과열에 있었던 것들이 다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신증권 고객들 대상으로 줌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야 돼요? 막 물어보시길래 업종 얘기 드리고 그 중에서 그냥 좋아하시는 거 그냥 사셔도 된다고. 웬만한 거 다 내려와서 지금은 어떤 가격에 사셔도 이게 이번 주 수요일 날 했거든요. 어떤 가격에 사셔도 크게 무리되는 숫자 아니니까 사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주도주였던 뭐 전력이나 뭐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거보다 요새 바이오가 잘 가잖아요. 엄청 잘 가죠. 네, 잘 가는데. 그럼 이렇게 완전히 바뀐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그 주도주들,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쪽을 많이 빠져있는 이쪽을 공략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라. 그렇죠. 저는 제약바이오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게 튀는 그림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엄청 튀는데 지금 반등할 때 움직인 게 아니라요. 7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할 때도 혼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안주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주도주라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게 전 주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이전에 뭐 우리가 소위 그 전력이니 화장품이니 네. 뭐 식품주니 뭐 반도체니 네. 이러한 것들이 조정받고 다시 그 주도주가 또 주도주가 되는 장세가 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실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불안불안한 분들이 있어서 근데 실적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업종은 반도체, 기계, 자동차 이런 쪽들이거든요. 선행 EPS가 올라가는 건 조선까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2차전지하고 인터넷은 아직은 불확실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엔사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와서 하반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엔사가 뭐예요? 네이버? 네. 어마어마하게 눌려있던 게 좀 올라오는 힘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종목을 말하면 안 돼가지고요. 아. 네. 그래, 그럼 이니셜로 하고 내가 얘기할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참 이게 뭔 일이야. 그렇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래도 몇몇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닥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2차전지하고 인터넷은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을 보되 하반기에 뭐 금리가 확실하게 떨어진다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두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저는 지금 레벨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차전지하고 인터넷을 담아놓으시고 향후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되게 뼈아픈 충격이었거든요. 네. 실적 측면에서도 수급 측면에서도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충격으로 웬만한 펀드들은 다 마이너스 갔습니다. 이번에 뭐 아니 신용이 3조가 정리가 됐으니 네. 이거 얼마나 큰 손실이 난 거예요? 정리된 것도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빠져가지고 내려온 것도 있겠거든요.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저랑 매니저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거의 세미나를 안 했거든요. 세미나가 일정이 있었는데 커피 마시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서 뭐하냐.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코로나 때는 약간의 이상징후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그렇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터지긴 했지만 대응의 영역이 약간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경기 침체 공포? 하니까 2,400이 깨졌다는 거죠. 아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팔았으면 네. 손실이겠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지금 당장은 장부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버텨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그쪽도 펀드는 다시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될 수 있죠. 근데 대응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1도. 대응의 여지가.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떤 특정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특정 몇몇 종목들 보면은 아, 이렇게 최근 한 달간의 기관이라든가 이쪽 산 매수 가격을 보면은 예서 만 원이야. 네. 근데 지금 지금 뭐 갑자기 떨어져서 한 7,500원에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막 로스컷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네. 아니에요?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관 왜 기관이 빨?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어, 뭐야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는데 종목별로 네. 이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기관이 이렇게 팔고 있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네, 네, 네. 로스컷이다. 네, 대응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확실하게 맞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로스컬 살 여지도 없었던 거예요. 아, 네. 그렇지.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 네. 그러니까 반등을 하니까 로스컬 기준에는 걸렸고 반등을 해도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와도 제대로 반등이 못 나오고 계속 음봉이 나오고 하는 것도 그런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바라볼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7월 달에는 22억 4천만 불 투자를 네,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순 유입이 됐다고 순매수, 하는데 네. 근데 또 하나는 최근 코스피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현물이 아니거든요. 선물입니다. 아, 이거 우리 위클리 만기훈님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거 좀 없으면 안 돼요? 옵션? 아, 네, 우리 이경민 부장한테 얘기해봐요. 무슨 네, 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금토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잖아요. 네. 위클리 옵션은 월요일 만기지 않습니까? 풋에서 5,600배 났습니다. 와, 엄청난 거네. 네. 거기서 반대로 또 다 손실 난 거고 사람 네. 어떤 사람들은. 또 재밌는 거는 월요일 날 장 중에 외국인 2조 5천억까지 팔았거든요. 네. 월요일 마감은 플러스 9천억이었습니다. 선물이.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문제냐면은 국내 시장의 수급이 되게 취약해요. 네. 펀드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프로그램 매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선물만 가지고 현물까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인가 언제 한 번은 그때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7이었다가 30분 남겨놓고 플러스 나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콜에서 160배 났거든요. 30분 만에. 네. 그날도 위클옵션 만기였습니다. 이런 너무 과격한 흐름들이 시장을 조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조금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나빠! 안 돼! 라는 것들도 좀 있고 좀 개선하자! 라는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나를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까지 공부를 해야 돼. 하진 않아도 선물의 흐름을 통해서 네. 이 현물 시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선물 흐름을 좀 보셨으면 그 다음날 조금은 사실 수도 있었겠죠. 2조 5천억을 팔았던 게 9천억 매수다? 그럼 외국인은 앞으로 위를 보는 건가? 라는 것들을 조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왜 불안한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응을 할 때도 외국인 선물 매매 포지션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또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예전에는 그 국민연금이니 이 기관 쪽 우리 쪽 네, 힘도 네, 만만치 않았는데 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막 싸울 수가 있었는데 네. 작전을 짤 수가 네. 있었고 지금은 하도 이제 다 손을 왜냐하면 이게 저 전에 이창훈 그 공무원연금 네. CIO 하셨던 네. 우리 이창훈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막 하면은 국회에서 저 뭐야 국정감사에서 네. 자꾸 불러다가 네. 너네 왜 국민연금 돈 가지고 그런 위험한 네. 거 가지고 자꾸 하냐 해가지고 자꾸 지적당하고 네. 욕먹으니까 안 해버려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완전히 한국의 선물 시장이 외국인한테 다 넘겨주게 됐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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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면 이 큰 손들, 국내 큰 기관들이 앞장서고 개인들이 따라가면서 네. 외국인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정치에서 제발 좀 이 순환에 자꾸 좀 뭔가 자꾸 걸리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모르는 양반들이 자꾸 아는 척을 해가지고 이래라 네.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해가지고 모든 게 자꾸 이게 수급이 그러니까 꼬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 흐름이 네. 자꾸 중간에 왜곡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참 답답해 하다 보면 네. 그렇죠 답답해. 근데 아까 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괜찮았던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 급락장이 오기 전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던 네. 종목인데 이게 갑자기 20, 30% 빠지면서 급락이 됐어. 네. 어, 그러니까 로스컷에 걸려서 지금 계속 팔아.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볼 때는 어, 이거 왜 팔지? 문제 있나? 네. 그리고 반등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자꾸 나, 물량이 나오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 지나면 기관이 다시 예전에 살려고 했던 그 투자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어, 자료라든지 최근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랑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지 이번에도 뭐 엔사 같은 경우도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실적 때문에라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래서 저는 수급을 보는 과정에서 지금 투시나 기관 쪽에서의 매도는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고려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펀더멘탈 실적 괜찮은가 실적 가이던스 괜찮게 나왔나 최근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계속 들고 갈지 아니면은 지금 다시 좀 더 저점 매수를 할지 좀 판단하시면 수익을 확보하는데 좀 빠른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 우여곡절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1차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2630이거든요. 네. 이거를 다음 주에 넘어설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200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2530선 그리고 또 이번 추세 좀 깼던 2490선 여기가 지지받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490, 2530 지지력, 2630 저항대 그리고 등락이 있은 뒤에 다시 움직일 때는 저는 2700선 때는 뭐 9월 정도까지는 열려있고 또 한번 출렁였다가 연말까지는 2900선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다 많이 반등했다라고 싶으면은 조금 비중 줄였다가 어? 왜 이렇게 떨어져? 하면 좀 비중 늘렸다가 그러니까 좀 짧게 매매해야 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9월 초중반이면 끝납니다. 4분기 되면 쭉쭉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막 그랬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저 똑같은 말을 작년 10월부터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정리하시고 더 빠질 것 같을 때 많이 사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당분간 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